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 힘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선포할까요?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우리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차리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가는 보혈로 눈보다 더리게 씻으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한번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좋은 계절 가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을 잊을 세라. 날마다 새롭게 주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함과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깨끗한 양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사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구역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역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오니 모든 구역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한 영혼 때문에 울고 웃으며 더불어 삶을 나누며 그들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경산중앙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게 하옵시고 빛의 자녀로서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도 육신의 아픔과 질고로 고통 중인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아픔으로부터 나음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온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우신 부서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65주년 기념 선교사 립세성과 간담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과 아픔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주방봉사, 주차관리 등 예배를 도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황대현 선교사님의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 큰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호산나 장난대의 준비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사 찬양대원들의 일상도 하나님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파송선교사 초청 선교대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선교사님을 환영하는 예배가, 금요일 인터볼고에서는 선교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금요 성령집회 중에는 선교 토크가 진행되어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간증을 나누며 성도들에게 깊은 영적 도전을 주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단기 선교 보고회와 교구와의 만남을 통해 선교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교회는 선교 비전을 새롭게 하고 성도들은 선교 사명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구역 대신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교구별 구역 대신방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구역에서는 성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며 서로의 기도 제목과 삶을 나누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대신방의 복된 모습들은 프라미스 홀 앞에 게시되어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경산중앙유치원 부모교육이 있었습니다. 아빠와 함께하는 부모교육 야심한밤 행사가 교회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놀이와 과학을 주제로 한 부모교육 후 아빠와 자녀가 함께 식사하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빠들은 아이들과의 놀이를 통해 자녀와 더 가까워지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대구 경북 퀴어 반대 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반월 땅 인근에 모인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세우고 나라와 한국 교회, 다음 세대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퀴어 행사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동성애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0월 4일 금요 성령집회는 유은성 전도사의 찬양과 부르키나파소 청소년 축구팀의 특송, 그리고 서혜경 선교사의 간증으로 포스트 선교대회를 가집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10월 21일부터 25일 금요 성령집회까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할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선착순 220명의 신청을 받습니다. 특새 첫날을 의미 있게 열어갈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찬양대를 모집합니다. 어머니와 자녀들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선착순 100가정의 신청을 받습니다. QR코드 또는 본당 로비 신청 데스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헌혈 행사가 오늘 오전 9시부터 본당 앞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진행됩니다. 모아 사랑 힐링 토크 콘서트가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챔보홀에서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행사로 출산용품과 부모교육에 필요한 이웃에게 소개하며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화부와 대경월드 휴먼브릿지가 부모 세미나를 10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통해 명단을 확인하시고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사랑 양적음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10월 양적음통 수익금은 탈북단체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10월 6일 주일 3부 예배 직후 1층 프라미스 홀에서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교구 22구역 조성찬 집사 권순옥 권사의 장남 덕희군의 결혼 예식이 10월 3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아펠가무 공덕 7층 마리에 홀에서 있습니다. 13교구 7구역 김지호 진예원 성도의 결혼 예식이 10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스타디움 컨벤션 웨딩 2층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9-9구역 김태수 D 성도 장윤영 집사의 장녀 기현양의 결혼식이 10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킴벨 호텔 3층 프라임홀에서 있습니다.
3-14구역 김정희 유 집사의 장남 준식군의 결혼식이 10월 5일 토요일 오후 12시 호주 멜버른 유레카 8구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와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28장 30절, 31절 말씀을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아울러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이 오대한 육대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할렐루야.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에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금 1천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는 65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선교대회 중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리셉션의 시간을 가졌고 또 금요일에는 아주 농짙은 선교 토크를 했죠. 어떤 분들은 왜 유튜브에 업로드가 안 되냐고 그랬는데 선교사님의 내밀한 예의들을 어떻게 오픈합니까? 그 자리에 오셔야 되죠. 업로드를 할 수 없죠. 보호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여러분 각 교구마다 선교사님과의 만남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행복하셨죠? 그리고 오늘 비열 앞쪽에 우리 주일학교를 방문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족을 제외하고 우리 앉아계십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 비열 앞쪽에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돌아가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는 시즌이 되어졌죠. 오늘 가을 특세 콰이어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콰이어 모집 광고가 있었는데 모집이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220명 모집이 완료가 다 돼서 오늘 혹 신청하실 분들은 대기자 명단으로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리라 생각하고 여러분 주부 6면을 보실까요? 6면에 보면 아직도 여러분이 여지가 남아져 있는 게 뭐냐면 어머나 찬양대는 아직은 가능합니다. 그 어머나 찬양대가 봄에는 아 찬양대, 원래 가을에는 어머니와 나 어머나 찬양대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격에 보면 30세 어머니와 자녀, 80세 어머니와 50세 자녀,
가능하답니다. 어머니와 태중에 있는 자녀 다 가능하니까 선착순 100가정.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것도 역시 한 80가정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오늘 하면 마무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억하시고요. 한번 앞으로 넘겨서 주보 오면 볼까요? 오면 보면 모아사랑 태교음악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모아사랑 힐링 콘서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모아사랑 태교음악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산모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출산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연결시켜 주시면 출산 육아용품을 드립니다. 거의 한 20만 원 상당에 드리고 또 육아용품 증정도 하고 이런 시간이니까 영대 천마토홀에서 진행되어지니까 이런 것들 주변의 사람들 놓치지 않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발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교회 출신이죠. 일본에 선교하고 계시는 황대현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성령이 교회에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경산중앙교회를 세우시고 65주년을 맞았습니다. 선교사를 초청하고 귀한 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하나님의 권속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을 잠깐 소개하면 저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경산중앙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6일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던 금요성령집회에서 아내와 함께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본의 가장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 설립 65주년을 맞아서 저희 선교사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4박 5일 동안 정말 은혜로운 일정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이 주일 2부에서 2부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이게 정말 웬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저입니다만 교회 파송 선교사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로 또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능력의 유무,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아이가. 그러면서 돈이 최고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니 뭐니 해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대 공부가 최고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는 높은 자리는 올라가라고 있는 기다.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런 사람이 있고 또는 일단 예쁘고 잘생기고 봐야지. 외모가 능력이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있어도 정말 부러울 것 같은데 네 가지 모두 갖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 말고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주 회자되는 그게만 능력이지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간들을 잘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점 잘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한마디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다. 그것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내용임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라면 우리가 더욱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잘 아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의 초점은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로 서술이 쭉 되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지금 복음이 어느 지역으로 전파되어 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또 제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증거했던 다양한 지역의 이름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이. 오늘 1장 8절 말씀도 자, 어느 지역으로 전파되어 가느냐 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그 일을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법적인 일에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 이게 증인인데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증인은 그러면 누구의 증인입니까? 8절에 보시면 내 증인, 여기서 내가 누구죠? 8절 말씀에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이 동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주의 자녀들로서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기에 그 성령의 능력, 권능이 무엇인지 이 증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면 좋을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면서 성령을 권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파워, 힘입니다. 힘, 능력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꼭 받아야 하고 그러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증인이 전파하는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받게 되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 능력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8절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능력이 주어지는 목적, 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뭔지, 실체가 뭔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단어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그 고정관념을 대입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능력이 그런 예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능력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많이 가진 것이 적게 가진 것보다 능력, 높은 것은 낮은 것보다 능력,
감옥에 가두는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사람보다 더 큰 능력, 죽이는 사람은 죽는 사람보다 언제나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이 이 능력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약속한 능력도 그런 능력의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8절에서 능력의 실체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면 성령이 실제로 임하시고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본다면 아, 그게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셨거나 사도행전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들어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뭐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본 후에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은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가진 고전관념적인 능력의 개념과는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주신 능력은 고난을 당하는 능력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죽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는 능력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행축을 앞두고 태신자를 전하는데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면 눈 한번 크게 뜨면 저기 나가 떨어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우리 뭐 성경에도 나오지만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되돌아가서 그 사람 이마에 팍 박히고 그런 능력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은요 한 번도 그런 능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보면 어떻습니까?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가고 그러다가 돌을 던져 죽이면 그 돌에 맞아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 발휘하던데요. 그리고 어떤 압도하는 능력을 성경에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능력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그런 표적, 그런 기사들이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에게 주실 능력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받은 능력의 실체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증거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어디라도 갈 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고 잡아가두는 제자들에게 그냥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위협하며 닥쳐올 때도 차라리 죽음을 당할 망정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 전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을 받아 증인된 삶을 간절히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이 받은 능력, 또 받을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말하는 그 능력의 실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승천 직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 후에 10일이 지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주의 사람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가 탄생을 하죠. 증인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탄생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 전거는 이제 이 지역에서 다음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복음이 전진해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도들은 이제 이 증인으로 나아갈 여정에 대해서 이 지도를 받은 거예요, 지도를. 예수님께 지도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자,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을 받은 증인들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인데, 자, 그것은요, 뭐와 같이 가냐 하면 순종과 같이 갑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전진은, 복음의 전진은 교회의 고난과, 교회의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좀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유대에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이 왕성하게 초대교회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집사가 막 세워지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명인 그 스데반 집사, 스데반은 열정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복음 전파가 지역적인 확장, 어떤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중요한 경계선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경계선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유대라는 지역에서 이제는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복음이 확장되어는 어떤 시점, 그것이 지역적인 경계를 넘는 것, 아니면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진군을 해야 할 시점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닥쳐온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이 증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건이 터진 일입니다.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닙니다. 동시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더불어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최대 당시 박해가 일어나서 온 교회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증인으로서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에 던지면 돌에 맞아 죽는 것, 고난을 그대로 받는 것, 고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회의 큰 박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흩어짐,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흩어짐은 신기하게도 이제 이 유대 지역의 테두리 안에서 전해지고 있던 복음이 성도가 흩어지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계기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땅,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다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렇게 박해와 고난당하는 사도행전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여러분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 조심스러워지고 움츠러들고 막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여러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능력받은 증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울이라는 차가 이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졌던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죠? 사마리아죠.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들의 고난과 순종 가운데 복음은 유대라는 경계를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의 현장의 중심에는 빌립 집사라는 분이 있죠.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이 빌립에게 성령께서 명하시는데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의 황금 어장과 같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가지고 자 이번에는 사람이 없는 광야 사막으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은 순종해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것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빌립이 거기서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를 만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티오피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됩니까? 에티오피아 국가 그리고 나가서는 아프리카 대륙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행전은 마지막까지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의 고난 그리고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복음은 사마리아 지역도 넘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에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막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서머나 로마 대신 그 땅 로마까지 바울을 통해서 이르게 되고 자, 거기서도 복음이 여전히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 담대하게 거침없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도요. 바울이 성전에서 체포되는 그런 고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확장될 때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든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든 어떤 한 개인의 경력의 벽을 넘어가든지 어떤 신분의 벽을 넘어가든지 복음이 중요한 경계선, 분기점을 넘어갈 때는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은 그 고난을 감내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감내했다, 견뎠다, 뭡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인 우리 경산중앙교회도 이 65주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경산중앙교회에 왜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65주년을 맞아서 다시 선교적 교회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쓰임받을 때에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과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의 마지막에서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자. 오는 능력을 구하자.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렸던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그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자신이 자신을 볼 때에 신뢰가 되고 정직하고 믿음직하다고 느끼십니까?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정말 깨끗하고 한번 옳은 뜻을 정하면 변치 않고 그 길을 갈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전적 부패, 전적 무능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조금도 조그만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복음화율은 1%가 되지 않습니다. 막 카톨릭 빼고요. 막 기독교 비스무리한 막 사이비까지 다 빼면 정상적으로 예배에 참석하, 정상 건강한 교회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통계를 내면 실질적 복음화율은 일본은 0.5%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초라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힘도 없는 것 같고 막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또 그리고 선교적인 면에서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이지만 반전의 모습이 반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성령의 은혜만 구하는 일본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께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일본에도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면 아, 바로 이 모습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매우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의 마음 한켠에는 어디가 생각날까요? 고국에 있는 교회들이 생각납니다. 한국교회가 생각나고 저를 파송한 경산중앙교회가 마음 한켠에 생각이 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만을 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평소에 오직 성령의 능력,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선교지의 교회들을 보면서 그들도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에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에 작년 또 올해 단기 선교팀이 오셔서 보셨기 때문에 그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일본 땅에 일본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74세 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12년째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보셨을 텐데 그런 상황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선교지에 막상 나가니 제가 가진 것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 65주년 이제 65주년을 넘어서 이후에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위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위로부터 오는 게 있다면 여러분 밑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겠죠. 이 땅에 여러분 있는 것 모든 게 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요, 그것을, 밑으로부터 오는 것을 의지하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또 우리교회, 이 멋진 예배당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 대신 증인의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인적 자원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인의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에 것이 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65년 전에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아무것도 없었던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었겠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로 일부러라도 여러분 자주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65년 전에 그 두 가정으로 시작했던 우리 경산중앙교회 그때 그 성도님들 뭘 하셨겠습니까? 막 불을 보듯 뻔하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셨을 겁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주님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밑으로부터 오는 것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만을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바로 우리 모두는 능력 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온전한 증인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 이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찬양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어떤 고난도 당해낼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우리 경산중앙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보는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고난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능력, 고난받는 능력, 포기하지 않는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아버지 주님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 하나님 그 능력 주님의 삶을 살아내시고 우리를 다 되어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죽는 능력, 고난받는 능력, 포기하지 않는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 있습니다. 조성숙 A 성도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박화자 성도님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복음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협장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 같은 날은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로비에 계실 테니까 로비로 오셔서 인사도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토하심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선교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